석성입니다. 이 스쿰파라는 이 비디오 동영상 사진이나 비디오 제작하는 간단한 이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쿰파가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하면은 최첨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스쿰파 제일 위에 보시면은 스쿰파 비디오와 사진으로 멋진 스쿰파 비디오가 사진으로 멋진 비디오를 만드세요 해놨죠. 주로 이 사진으로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인데 동영상을 가져와서 해도 잘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이걸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 카메라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또 상황이 더 다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쪽에 요 화살표 조그마한 거 보입니까? 희미하게. 요걸 터치하면은 자기 스마트폰의 폴더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좋은 풍경 사진,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여기 들어가서 사진을 툭툭 치면 이 타임라인에 갑니다. 제일 앞에 것부터 한번 치볼게요. 툭툭 이렇게 치면은 하나씩 이렇게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타임라인에 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뭐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게 저 실수를 한 것이면은 여기 제일 밑에 보세요. 여기 X 보입니까? 요 X를 누르면은 삭제됩니다. X 하나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에서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는 요거 있죠. 여기 V자 빨간 거 있죠. 이거 터치합니다. 이거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기서 이걸 눌러서 플레이 한번 시켜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플레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이렇게 깔리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 음악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편집이 비슷한 거 보이죠. 이게 이제 이 장면 전환입니다. 이거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하면 이같이 장면 전환이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장면 전환이 하나하나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밑에 것을 뭐 흑백 이렇게 많이 있죠. 링, 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식으로 나선형으로 이런 여러가지 장면 전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링을 한번 해보겠어요. 저는 링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아, 플레이 되어있네 지금 이제. 자, 스톱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있죠. 음악은 요걸 넣겠습니다. 여기 음악입니다. 여기 음악을 터치해서 음악을 넣겠습니다. 음악이 기본적으로 앞에 설정한 것이 깔리네 보니까. 지금 음악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음악이 있죠. 자기가 한번 쓴 것은 여기에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나타나고 이 스쿰파에서 제공하는 이런 음악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Next Future 뭐 이런 거예요. 터치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하고 싶으면 내 음악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내 음악을 내 음악을 터치해서 터치해 볼게요. 내 음악을 터치하면은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자기의 음악 폴더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 체리 블로썸 이거 있죠. 여기 체리 블로썸 이거 또 나오네요. 자, 체리 블로썸 있죠? 지금 이제, 녹화 화면 조절하는 것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이 체리 블로썸 터치해 볼게요. 자, 이거 터치하면은, 이렇게 음악이 나와요. 프레임 시켜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거 제일 앞에,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걸 이렇게 와서 자를 수 있어요. 앞부분을.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까지 자를게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밀어가지고 스톱 시킨 다음에 뒤쪽에 가서는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저장했죠. 이게.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터치하면 누릅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면 음악이 보세요. 체리핑크 나오죠. 스톱 시키고요. 자, 이거 출력할 때는 이걸 누릅니다. 요 공유 아이콘 있죠. 이걸 눌러요. 자,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이제 화질도 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화질 이걸 터치하면은 화질도 정할 수 있고, 자, 화질 터치해 볼게요. HD 화질 표준 작업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HD 화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HD 화질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완료되면 알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스컴파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이 저 동영상 사진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이 앱인데, 키네마스터랑 비교가 안 되죠. 키네마스터는 엄청나게 예, 좋은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갤러리에 저장 있죠. 갤러리 저장, 이거 터치를 하고, 혹은 이 카카오톡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갤러리에서는 일단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여기 갤러리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카톡 같은 이 있죠. 카톡을 터치해가 이 친구들하고 공유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블로그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일단 저는 갤러리에 저장했어요. 제가 갤러리 한번 가보겠어요. 갤러리에 가면은, 여기, 앨범에서 일단 다시 갤러리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제일 앞에 있는 이거죠. 이거 터치 안 해볼게요. 자, 여기 저장됐어요. 자, 이거 동영상 재생 누릅니다. 체리 핑크 나오네요. 이와 같이, 예, 스쿰파로, 여기 스쿰파로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을 제작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 프로그램인데, 근데 키네마스터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정품이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요런데 옆에 말이죠, 하단에 여기 스컴파라고 뜹니다. 그래서 정품이 대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 여기 설정 위에 있죠. 위에 점색에 있는 거, 여기에서 설정을 터치해 보시면은 설정에 여기 뭐 워터마크 포시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쭉 이렇게 워터마크, 기본적으로 정품이 아니면 워터마크 설정이 안 됩니다. 워터마크 표시를 삭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터마크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갔어요. 그래서 이상 스쿰파로 이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